수동 캘리브레이션과 팁 와이퍼 조절 방법. 우선 뉴 모델링 베이스를 준비해 줍니다. 도어를 열어 뉴 모델링 베이스를 트레이에 삽입합니다. 자동 팁 교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자동 팁 교정은 2주에 한 번은 권장 진행해야 되며 파트 퀄리티 향상을 위한 보정 작업입니다. 자동 팁 교정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. 자동 팁 교정 작업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. 자동 팁 교정이 완료되었으면 이제 수동 팁 교정 방법을 진행하겠습니다. 수동 팁 교정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. 프린터 교정 부품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. 프린트 버튼을 누릅니다. 약 20분간 수동 팁 교정이 진행될 것이며 모델링 베이스 판 위에 캘리브레이션 XYZ 파트를 제작합니다. 제작이 완료되었다면 도어를 오픈하여 모델링 베이스를 꺼냅니다. 제작된 파트에서 돋보기를 이용하여 XYZ 값을 직접 찾아 입력합니다. 이제 팁 와이퍼 조절 방법에 대해 진행하겠습니다. 하단 부분을 렌치를 이용하여 나사를 풀은 뒤 와이퍼 높이를 올바르게 조절해 줍니다. 먼저 도어 상단 커버를 열고 헤드를 움직여 와이퍼 높이를 확인합니다. 렌치를 이용하여 나사를 풀은 뒤 헤드 팁과 와이퍼가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조절합니다. 조절이 완료가 되면 도어 상단 커버를 열고 헤드를 움직여 와이퍼 높이가 올바른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. 이상 자동 수동 캘리브레이션과 팁 와이퍼 조절 방법에 대해 설명을 끝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